미국에서는 레몬도 많이 써요. 네. 왜 레몬으로 왜 묵은 때도 뺏기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 질문은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금을 뭐 어디에 두면 좋다, 집안에 소금을 잘 활용하면 좋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소금은 뭐 안 좋은 기운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띠를 막론하고 어느 분이나 다 좋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한번 본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이 소금은 어느 누구나 이렇게 만약에 요즘에 기운이 안 좋다, 내 잠자리가 안 좋다 할 때는 진짜 이렇게 깨끗한 하얀 대접에 바닷소금, 굵은 소금 이렇게 해서 내 머리맡에다 놓고 자도 진짜 이 부적에 효과를 낼 수 있고, 우리 집이 너무나 이 묵은 집이고 또 오래된 기운이 안 좋다 할 때는 안팎으로 이 소금단지를 거기다 놓으세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흡수시키고 정화가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소금을 새 소금으로 갈아채시고, 그 묵었던 소금은 어떻게 하냐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안 좋은 기운을 흡수시킨 소금이기 때문에 내가 음식할 때 써먹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또 우리 마당이나 바깥쪽에 안 좋은 기운이 있는 데다가 갖다 뿌리세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레몬도 많이 써요. 네. 왜 레몬으로 왜 묵은 때도 뺏기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레몬을 갖다가 이렇게 거실 탁자나 이제 우리 식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거실에다가 이렇게 예쁜 소쿠리에 뭐 이렇게 홀수로, 그것 또한 굉장한 효과로서 정화를 시켜줘요. 이 기운을 다스려주는 거예요. 소금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상문이 들은 분이 계시면 잘못해서 묻어오고 조금 안 좋다, 기운이 안 좋다 할 때는 이렇게 소금으로 이렇게 목욕도 하시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소금은 좋은 거예요. 소금을 집안에 둘 때 놓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효과적인 부분이 또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우리 집에 왜 우리 같은 집 공간이더라도 내 공간에서 조금 기운이 안 좋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화장실에다 놔도 그게 정화가 돼요.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현관에다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권장하는 거는 현관 들어오는 현관문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다가 한쪽에 이렇게 소금 단지를 놓으면은 그게 들어오고 나가는 기운에서 다스려지는 그런 기운이 많아요.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나쁜 기운도 갖고 오지만 좋은 기운도 갖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갖고 들어올 때는 무난 무탈하게 잘 갖고 들어와야 되고, 나쁜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서 무엇인가 정화를 시켜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소금 단지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자는 그 쉬는 공간, 그 침대 방에다가 구석에다가 항상 코너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 방에다가 소금을 또 놓으면은, 소금 단지를 놓으면은 또 편안한 기운, 내가 휴식할 수 있는 기운, 그런 기운이 들어오죠. 소금 활용법을 좀 제대로 알려주셨네요. 네. 집 안에 두는 거죠? 집 밖에 문 앞에 두는 게 아니라 현관에다가 현관문 안에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